자, 여러분, 일상생활을 지내면서 우리 귀가 뻑뻑하거나 막 울리거나 하는 증상을 한 번쯤 경험한 적 없으신가요? 자, 가수 아이유가 귀가 뻑뻑한, 즉 귀 막힘증 증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검사 결과 이관 개방증이라는 또 진단을 받았다죠. 귀가 뭉뭉한 증상의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귀가 뭉뭉한 증상은 의학적으로 왜 오는지 또 한의학적으로 왜 오는지 의사 대 한의사 드디어 첫 회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 원장님. 갑산 한의원 이상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국대학교 이비인후과 신정윤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가 귀 막힘증입니다. 자, 우리 귀가 막힌다. 우리 생활 속에서 늘 느끼는 증상 아닌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또 비행기를 탈 때 그때 느끼는 그 증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어디에 해부학적인 현상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이관이라는 거는 고막 안쪽에 있는 공간 중이관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하고 코 뒤쪽에 비인강이라는 공간을 연결하는 좁고 긴 관을 말하는데요. 중이관 쪽에 가깝게는 뼈로 만들어져 있고 비인강 쪽, 그 코와 가까운 곳은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이관이 하는 일이 뭐냐면 중이관과 바깥쪽의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네 개가 중위에 이루어져 있고요. 이 네 개의 근육들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서 이관을 지지하고 또 열고 닫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압력을 유지해주는 그런 환기 기능이 또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삼출성 중이염 어린아이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그 중이관에 생기는 그 분비물, 삼출물들이 그 배설관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또 이관이 되겠고요. 또 거꾸로 이게 다쳤을 때에는 코나 입에서 또 역류되는 분비물들이 역류되는 것을 막아서 중이관과 고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는 기관이 기능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귀막힘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잘 닫히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계속 열려 있는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이관 개방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꾸로 잘 열리지 못하고 항상 닫혀 있을 때는 이것을 이관 폐색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이관이 우리 그 귀의 압력 조절을 하는데 아주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이 한의학적으로 뭐 좀 설명이 또 필요하죠. 아까 이야기했던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 선생님이 잘 이야기하셨고 저희 한의학에서는 귀가 막히는 것과 귀가 막히는 증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이제 귀인두관이라는 것이 귀가 숨쉬는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귀가 숨쉬려면 우리가 숨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달리기 하면 숨이 가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듯이 이 기능적인 문제로 귀가 막히거나 열리는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특히 이제 귀 안에 있는 구개 범장근이라는 게 주로 이제 귀를 열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 자체가 떨어지면 귀가 잘 막혀서 오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로 귀가 막히는 경우나 귀가 열리는 경우가 많다. 그게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보는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야, 그 기가 막히면 또 기가 막힌다. 아, 참. 야, 그런 또 한의학적인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기가 압력 때문에 아프거나 뭔가 문제 생길 때 이걸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이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문제의 기 막힘 증상이 생긴다고 하는 것인데 기 막힘 증상, 기 막힌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가장 흔한 이관 질환, 즉 귀 먹먹함은 감기로 인해서 생기게 됩니다. 집착성 중이염, 또 만성 중이염, 고막이 함몰되거나 고막 천공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탔을 때도 코 막힌과 같은 이유로 잘 조절이 더 안 되면 귀가 막힌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나 제 환자 같은 경우는 고막 천공을 경험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킨스쿠버 시에도 같은 이유죠. 같은 이유로 귀 먹먹함이나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코막힘이 있으셨을 때는 비행기를 탄다거나 스킨스쿠버를 하실 때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기나 어떤 중이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관 폐쇄증으로
이렇게 증상이 또 생길 수 있는 이해가 되는데 아이오나 일본 가수 나카시마 미카가 호소한 이관 개방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어떤 불편함이 있어서 가수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인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관 개방증이 걸리면 제일 처음에 증상 자체가 귀가 먹먹하다, 귀가 멍하다, 내 목소리가 귀 속에서 막 들린다, 내 호흡 소리가 귀에 들려, 내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을 했는데 잘 감이 안 오고, 그다음 청력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어지럼증이 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한번 이관 개방증을 느껴보았는데 갑자기 말 강연을 하다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열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가 갑자기 열리면서 내 목소리가 내한테 들어오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이 이제 가수들도 이제 말을 많이 하거나 노래를 부르면 열이 오르면서 귀가 열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 들리기도 하고 계속 울리기도 하니까 이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불안이나 초조 같은 게 오기 때문에 거꾸로 이게 혹시 환청이나 정신병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괴로운 병입니다. 원인 진단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제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치료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쉽게 치료되는 건지 아니면 한참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 실제로 어떤지 자 치료 쉽지 않죠? 아, 치료 쉽지 않습니다. 워낙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해서 진단도 치료도 쉽지 않은 질환이 이관 질환인데요. 일단 폐색증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기나 비염, 코막힘 등이 많기 때문에 항생제나 항히스타민제 또 발살방 운동 같은 걸로 증상 완화를 이제 꾀합니다. 그리고 이방 개방증에 같은 경우는 반대번이죠. 열려 있는 거니까 리노벤트 스프레이 같은 걸로 점막에 어떤 수축을 좀 유도하거나 식염수로 코세척을 시행하기도 하고 에스트로겐 연고를 사용해서 점막의 기능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열고 닫힘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과적인 치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내과적인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증상이 지속되고 환자분들이 너무 괴로워한다면 그때 이제 외과적인 치료를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2019년도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이관풍선 확장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그걸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쉬운 수술 방법으로 저희가 한 7, 80%의 성공률을 가지고 많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문제가 생기는 게 구개 범장근이 이제 3차 신경으로 이걸 열고 닫아줘야 되는데 그 경결점을 다 찾아서 TP를 일일이 칩니다. 네. 이 안에 있는 이제 구개 범장근이 긴장을 풀면서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것 말고도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교감신경 우위에 놓여지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되듯이 이관도 수축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 우위에서 부교감신경 우위로 침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이제 내관이라든지 공손이라든지 이런 혀를 통해서 놓게 되면 정확하게 딱 풀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관 개방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이관 끝부분에 이관 인두근이 대부분 힘이 없으면 이제 흐물흐물해지면서 이게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우리 한의학으로 볼 때는 허증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귀비탕이라든지 보증익기탕이라든지 이런 처방으로 효과를 보더라고요. 결국은 무리한 다이어트, 뭐 평소에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결국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귀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방하기 위한 방법, 우리 원장님부터 먼저 얘기 좀. 과로나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 그리고 커피를 먹으면 대부분 이제 교감신경 우위에 놓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긴장하면서 점액이 말라지니까 커피라든지 이런 건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손주를 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달리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거 이관 개방증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마 무리를 하셔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일단 개방증이나 폐색증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상기도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흔한 게 그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거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코하고 귀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코질환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렇게 흡입하는 이런 버릇, 코 스니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지 않은, 이관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뇌고, 귀는 뇌에서 분지된 혈관을 빌려다 먹고 사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혈액순환에 취약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 건강에 좀 이상이 있다, 그럼 귀에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해서 귀막힘, 이 증상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의사 대 한의사, 이번에는 상호 보완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자, 아이오가 알았다는 이 귀막힘 때문에 이걸 기획을 시작했는데, 의학적인 접근과 한의학적인 접근으로 여러분께 다양하게 보여드린 만큼 선택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방법 두 분 다 똑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똑같이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